집이에요? 카페예요? 저희 집은 아니고요. 제가 종종 찾아가는. 언니 아니면 동생들의 남편들이나 애인들이랑도 다 친하게 지내는데 대체적으로 저를 이렇게 보이보이 모시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남동생이 돼야 되지? 나한테 민족 씨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권장군 뭐 이런 씨? 밥 한잔 해야지 밥 한잔 막 이렇게? 남자 연예인들이나 이런 애들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형이라고 그러고 여자애들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오빠 이제 익숙해져서 기분 나쁘거나 이러기 전혀 편한 대로 불러 이렇게 되게 뭔가 의지하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광합성? 배고파. 갑자기? 지금 저게 어디서 난 소리죠? 먹어야지. 효과음인가요? 실제 소린가요? 진짜 매일 난 소리예요, 저게? 다 나를 보고 정렬. 아, 저걸 정리하는 거예요? 갑자기 배고픈데? 아. 저는 그 라벨이 제목이 있고 뒤에는 제품의 무슨 무슨 성분인지 긴 있고 작은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앞에는 보통 더 이쁘잖아요. 그래서 앞에 아이들이 내가 열었을 때나 이렇게 어디든 열었을 때 앞에 아이들이 나를 볼 수 있어요. 저 고기를 구울 때도 정렬 맞춰서 구우는구나. 저도 그러는데. 그러면 뭐가 익었는지 막 색깔려. 그래서 딱 정렬에 맞춰서 이렇게 놓으면 정말 정말 먹기 쉬워서 고기도 제가 굽는 편이에요. 어디 가서.